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지난주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 대신 저층주거지를 새롭게 개선하는 모아주택 계획을 발표한 후 지역에 맞춘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사업 설명회가 이 자치구마다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주민설명회에 서주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이천 옆으로 주택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강북구 번동 일대.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1호 사업지입니다. 지난 1월 처음 선정됐고 4월에는 사업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 안에서 노후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자 장점입니다. 모아타운의 장점은 개발이 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그런 공간들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께서 어떻게 협심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오세훈표라 부르며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각 자치구별 설명회도 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 역시 높습니다. 준비된 좌석이 모두 꽉 찰 정도인데 기대감만큼 현장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모아타운도 이제 한 30층 정도, 30층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좀 법적으로 좀 해제를 좀 해주실 수 없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고요. 저희가 여기서 몇 층까지 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올라갈 수 있는 층수를 알 수 있다. 나이 잡수신 분들이 거기서 나온 세마다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그 세제에 대한 혜택.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를 바꿔서 손실 보상을 해줄 때 그 비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정책을 통해 총 3만 호를 공급할 계획. 지난 6월 첫 공모에서 21곳이 대상지로 지정됐고 다음 달까지 추가 공모를 통해 20곳 내외의 지역이 또 선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11대 전반기 김영기 서울시 의장이 BTV 정책 브리핑에 출연해 이른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를 위한 3대 개혁 방안도 밝혔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10대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다수당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얻었고 이로 인해 의장도 국민의힘이 맡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대 전반기 서울시의장에 오른 김영기 시의장.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이 12년간 민주당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시청도 또 교육청도 10년, 8년간 민주당의 시장과 예. 또 민주당 성향의 교육감이 시청과 교육청을 이끌어왔습니다. 예. 즉 한편끼리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네네. 그 과정에서 시민의 뜻과 역행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정상이죠. 예. 이런 비정상을 앞으로 11대 서울시의회 특히 전반기에는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시의회 내부 개혁입니다. 김영기 시의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정체되고 고요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와 이와 관련해 투입된 예산 등을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적 쇄신도 할 계획이고 의원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2년 동안 시민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각종 조례, 즉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잘못된 제도, 조례 개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근거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정비해야죠. 마지막은 서울의 교육입니다. 김영기 시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시청뿐 아니라 교육청도 담당하는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 역시 손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념적으로 서울 교육이 기울어져 있었고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 교육청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서울시 교육청의 개선을 위해 시의회가 올해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었습니다. 이후 일주일간, 그러니까 지난주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했고 이번 주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추경 예산안 수정안을 심의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 방문 추진단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지역 14개 학교 현장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간담회를 갖고 열악한 시설 점검에 나선 겁니다. 추진단은 학교에 개선되지 않은 화장실 내 화변기가 26%에 달하고 폭우 피해로 이어진 학교 건물 누수 등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교육청 추경 예산 3조 7천억 가운데 2조 7천억을 기금으로 적립할 것이 아니라 당장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학교 시설 개선에 반영할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20.79%의 내국세를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라고 많은 예산을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현장 점검단이 다녔고 그 문제를 파악했고 이 부분을 교육청에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 교육위원회의 추경 예산 수정안 제시미는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의 불성실한 발언으로 파행됐다 22일 다시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교육청의 태도를 문제 삼아 예산 심의가 세 차례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당장 학교 개학과 동시에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된다며 교육위원회의 빠른 예산 심의를 제안했습니다. 수해 피해 입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해 복구비를 빨리 추경해서 더 증액해서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운영비로 그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학교 운영비조차도 지금 거의 상반기 때 많이 그 운영비를 쓴 학교가 있다면 그거조차도 지금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올해 첫 교육청 추경 예산이 편성된 지 한 달째 접어들었지만 교육청의 예산 수정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국민의 지적으로 추경 예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9일에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마친 학생과 학교는 2학기 준비에 분주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또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 등 2학기 학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은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회복을 위해 안정적으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도록 대면 수업 시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주간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3, 4학년 심리정서 회복, 사회성 회복, 공동체성 회복에 저희가 특별히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저희가 큰 틀에서의 심리정서 지원 시스템은 있으니까 그걸 또 내실화 있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학기에는 학생과 교직원 1인당 코로나 진단키트 2개, 총 112만 개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코를 통한 비강검사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 타해키트 4만 7천여 개를 구입했고 학교마다 보건 지원 강사 등 방역 인력도 대폭 지원합니다. 낙후된 학교 시설 개선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오래된 화장실 교체와 시설 리모델링 등의 추경 예산을 조정해 2학기 내에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비비라든지 또는 재해특보를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또 저희들도 이번에 오해 그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도 이야기 말씀이 누수되는 학교들이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는 학교들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 현황을 반영을 하려고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전자기기를 도입하는 디버사 확대와 내년까지 전자칠판을 도입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강서구 어울림 플라자가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개학을 맞았습니다. 개학 첫날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등교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이 학교로 향합니다. 본격적인 등교 시간이 되자 공사 현장 바로 앞 통학길이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 자전거 등으로 가득 찹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등교를 마쳤지만 학부모들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공사 관계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어울림 플라자 공사 현장 바로 옆 백석초등학교의 개학 첫날 등교길 모습입니다. 학교 바로 정문 앞에 저렇게 펜스가 이렇게 가까이 쳐져 있는지 몰랐고 저렇게까지 나와 있는 거는 저희 오늘 지금 와서 봤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일단 오늘 아이들이 학교하는 시간부터 등하원 차량이라든지 저희 대책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사업체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 인력은 모두 6명. 하지만 학부모들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안전대책도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학교 후문이 있긴 하지만 가팔라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학부모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할 권리는 있고요. 2학기 때부터는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그다음에 분진 이런 데에서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고요. 저희 학부모들은 앞으로 생계를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니. 매일매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큰 아이들도 학부모가 데리고 손을 잡고 등교를 해야 되는 거에 그리고 하교를 해야 되는 거에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백석초등학교는 주 통학길이 바로 옆 어울림플라자 공사 현장에 차량 진출입로와 겹칩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하교 시간, 무엇보다 공사가 본격화하면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어울림플라자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그 건설 기계나 그 뭐 덤프트럭, 레미콘 이런 것들이 다닐 텐데 그게 통학로를 겹쳐요. 통학로가 여기 한 군데뿐인데 이쪽으로 차가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예측 불가잖아요. 개학 첫날 등교 한 시간 동안 공사로 인한 안전 사고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있고 민식이법이 여기는 둘 다 포함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계속 불안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서울시와 SH에 다 건의를 해서 공사를 중지시킬 계획도 갖고는 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과 공사 현장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 속에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성동구 소식입니다. 성동구 행당 7구역의 재개발 공사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시공사 측이 작업 시간과 소음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동구 행당 7구역 공사 현장입니다. 곳곳에 기둥이 세워져 있고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포크레인에 달린 넓은 고무창이 내려오면 잠시 후 폭발음과 함께 진동이 전해집니다. 지하 다이너마이트 폭발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탕타기에서 들려오는 탕탕탕 그 치는 소리와
지금 그 진동, 진폭이 들렸던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소리가 몸을 그 들썩이게 하고 조명기구가 왔다 갔다 하고 지붕이, 벽이 이 고층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영재 같은 얘기들은 항상 예민한 시간이거든요. 그럼 조그만 소리에도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소리 지르고 애들 막 놀래가고 울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에서 최근 측정한 소음 기록입니다.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65dB, 하지만 대부분 65dB 이상으로 높게는 100dB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작업 시간도 시공사가 성동구청에 신고한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가 아닌 오전 5시 50분부터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없고요. 그 저희가 그 민원에 적어서 법에 규정에 맞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쪽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작업 시간과 소음 기준 준수, 굴삭기 투입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 측이 어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피해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지난 12일 BTV가 단독 보도한 장안동 물류터미널에 대한 서울시 사전협상 내용을 두고 주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또 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서울시가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 내 물류시설을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사업 시행사와의 사전협상을 완료했다는 BTV 단독 보도 이후 동대문구청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 차량의 진출입으로 소음과 분진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물류시설 건립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과 이제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도 개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부딪히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찬반 논란 역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물류 창고만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 이제 100년 되게 생각해도 이런 시내에 있는 물류 창고가 다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데 우리 시내 안에 더군다나 주거 밀집 지역에다 물류 창고냐고. 이런 가운데 22일 서울시는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이 마무리됐음을 공식화하고 개발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는 장안동 284-1번지 일대 약 5만 제곱미터로 복합 개발을 통해 물류, 여가, 주거 복합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지상부에는 최고 39층 규모로 528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복합 공공청사와 서울형 키즈카페, 중랑천 친수공간 등 약 848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기부 체납을 받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물류시설은 전면 지하화해 지하 1, 2층에 배치하고 물류 차량의 별도 전용 동선을 마련해 교통 혼잡과 분진, 소음 등의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연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4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앞서 보신 내용에 대해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이 저희 BTV 대담에 출연해 이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된 화물터미널 부지가 개발되면 결과적으로는 주민에게 득이 될 것이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중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된 장안동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BTV 대담에 출연해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40년 가까이 황폐화된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에 물류시설뿐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쇼핑몰 등이 들어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장안동하고 그 전농동 답심리 부분에 살아 그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게 그 쇼핑몰이에요. 그 저희가 이제 중랑구로 많이 가고 성동구로 많이 가시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거기에다가 그 한번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잘 채워놓으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주민 반대가 극심해지며 당시 토지주였던 이마트의 물류터미널 개발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은 주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물류시설의 지하화와 통행시간 제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으로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린생활시설과 주민 편익시설 등 어떤 시설로 채워 넣느냐가 중요하다며 개발을 통해 동대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집진 시설 같은 거는 이제 최첨단의 시설로 해주기로 했고 아마 그 교통 물류가 그 중랑천변 옆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걸 지하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에게 그렇게 커다란 피해가 가지 않고도 될 수 있고 다만 거기에 이제 빌딩이 한 40층짜리 세 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곳이 이 동북권에 새로운 그 우리 동대문의 랜드마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채워놓는 부분을 그 서울시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우려가 기대감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물류터미널 부지를 동북권역 대표 명소로 조성하겠다 밝힌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 하지만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밝힌 미래 청사진에도 지역 맘카페와 아파트 협의체는 청와대 청원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물류시설 건립 반대 움직임은 번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8월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15일이었죠. 8.15 광복 77주년을 맞아 정부가 강북구 수유리 광복군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 77년 동안 광복군 17위 유해가 국립묘지로 이장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새 정부 출범 후 국립묘지로 이장하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서울 북부보훈지청 이광현 지청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이번에 이제 서울 북부보훈지청으로 임무를 맡게 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그 서울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네. 그 서울 북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 대상자를 잘 모시라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네. 서울에 사시지만 어려운 분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 여건이 힘든 부분이 있는지 우리 직원들하고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25개 이제 구를 보면은 북부보훈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마 이 서울 동북권 중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서울 북부보훈지청은 북부에 있는 7개 구를 관할하는데요. 네. 도봉, 그다음에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 중랑, 종로 이렇게 7개를 관할합니다. 네. 이 저희들 임무는 관내에 있는 보훈 대상자들이 잘 사시도록 편안하게 사시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거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훈 대상자들의 그런 희생과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존중해 주는데 그거를 돕는 데 저희들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그 중랑구 망우동하고 네. 광복구 그 수유동에 애국지사분들 묘소가 예. 있습니다. 예. 이쪽 그 수유에는 15분이 지금 계시고요. 예. 망우에는 17분이 계신데요. 들어보시면 이제 다들 아실만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이제 활동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네.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건국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제 77주년을 맞이한 광복절 앞두고 그죠? 네. 지역에서 큰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앞서 이제 북부보훈지청 관할 지역이 이제 강북구였는데 또 광복구 수유묘소에 이어서 광복군묘 합동묘소가 또 있었죠. 네. 이 묘소에 또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에서 이제 이장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광복군 합동묘소는 광복군 동지회가 1967년에 네. 그 중국에서 이제 순국하신 동료 그리고 무연고 광복군들 네. 유해를 모아가지고 네. 합동 안장한 묘소였습니다. 네, 네. 그 안에는 이제 당초에 17분, 총 17분이 계셨고요. 16분은 1990년도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한 분, 한희 선생은 이분이 이제 성함만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인적성, 뭐 생년월일 그리고 네. 모든 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이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시다가 이번에 네. 광복절에 그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17분 모두가 이제 이번에 그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지난 14일 날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합동묘소로 한꺼번에 모시다가 따로따로 모시면서 한 분 한 분 네. 저희들이 이제 기억을 해 드린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 묘는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후손들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네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번에 이렇게 또 인정받고 옮겼기 때문에 네. 역사적 기록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거든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후손들께서 이제 그 저희들한테 꼭 해달라고 광고키 이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반영이 된 거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공치사를 하자면 그동안에 그 1960년도, 70년도에 이 한희 선생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심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적 사항이 이제 정확히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탈락을 하셨고 네.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다가 대신 이제 심사 기준이 그동안 쭉 완화되어 왔었죠. 예, 예. 그 이번에 이제 그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립묘지 이장이 됐고 네. 지역에 남아 있는 이 광복군 수유리 현장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합동 묘소가 있던 자리에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표지석을 설치를 그러니까 이제 합동 묘소가 있던 네. 자리다 하는 표지석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뭐 이것저것 이제 시설물이 남은 게 있어요. 네. 그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터는 광복군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로 네. 앞으로 관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또 현장 학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수업을 할 수 있는 또 곳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가능하십니다. 네. 네, 서울북부모원지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올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보훈 교육을 예,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메타버스를 적용한 보훈 교육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어려서 이렇게 영담을 한 마디 들으면 네. 그게 가슴에 꽂히면은 평생 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삶에 인생에 이렇게 지침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국가보훈처는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네. 좀 되게 많습니다. 네.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MZ세대들이 디지털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메타버스 그 플랫폼 위에다가 네. 방탈출 게임을 이제 얹어가지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름은 호국 보훈 어드벤처라고 네. 하는데요. 이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6월에 일어난 주요 사건, 네. 60만세 운동, 네. 그리고 6.25 전쟁, 그 다음에 제2연평해전 요거를 네. 메타버스 맵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 이제 학생들이고 맵을 따라가면서 퀴즈를 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몰입이 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네.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다행히 그 선생님들하고 네. 관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셨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면서 또 퀴즈도 풀면서 단순하지만 교육 이제 할만합니다. 고등교육으로서 아, 네. 정말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네네, 방법을 그렇습니다. 이제 네. 진행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끝으로 서울 북부 보훈지청의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거 잡수시면서 그리고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잘 그렇게 보살펴 드릴 계획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한테 네. 우리 학생들이 보훈 대상자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해 주는데 저희들이 좀 그렇게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호국 보훈 어드벤처 네. 요거 후기를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런 거를 좀 계속 좀 만들어 주라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네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도 매년 그거를 쭉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저희들이 이 전국에서 이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은 처음 했습니다. 아, 예. 네, 전국 그 보훈 관서 중에는 처음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되게 자부심이 있고요. 네. 앞으로 저희들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네. 그리고 성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취재 현장에서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광복 77주년, 올해 77주년을 맞이해서 네, 서울 북부보훈지청 이광현 지청장과 함께 광복군 수요일이며 이장 관련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웠던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는 덥기도 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네, 이달 마지막 주에는 이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며 문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 네, 문화 공연의 중심지로 꼽히는 종로구의 소식을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네, 종로구를 담당하는 김정민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종로구 주민통신원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지난주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야외 무대에서 이 가요 뮤지컬을 취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무대를 감상하고 오셨는지 전해주시지요. 네, 이번 마로니에 공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예, 주크박스 가요 뮤지컬 잣골 노래방 콩쿠르를 예, 관람하고 왔는데요. 예, 이 뮤지컬은 2016년 9월 30일에 이화동 주민센터의 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예,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예, 그런 뮤지컬인데요. 예, 이 뮤지컬을 예, 박팔령 선생님께서 예, 글을 쓰시고 연출에 참여하셔서 예, 그 기존 배우들과 예, 생활연극에 참여하는 그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간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잣골이라고 하면 예,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요. 예, 종로구의 이화동, 공숭동 일대의 옛 지명이 예, 잣골, 백동 예,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뮤지컬에는 예, 다양하게 기존의 이제 중견 배우들도 관람을 해주셨고요. 예, 특히 2일째 되는 날에는 예, 박원주 선생님께서 예, 객석에 참여하셔서 예, 함께한 주민들한테 큰 웃음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날에는 사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예, 함께하는 주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격스러운 무대가 됐습니다. 네, 대학로 일대가 들썩이는 정말 흥겨운 공연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또 이 종로구 홍남파 가옥에서 홍남파 가곡제가 열렸는데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만에 선보인 올해 가곡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요를 작곡하신 예, 홍남파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우리나라 최초의 관현악단 지휘자이기도 하신데요. 예, 홍남파 선생님의 대표곡인 예, 봉선화를 또 기리기 위해서 토요일 6시부터 예, 봉숭아 물지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본 공연은 7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 신인 성악가들과 예,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또 뜻깊은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일요일까지 이 세대공간 문화축제가 또 열리는데 이 축제는 또 어떤 축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학로 문화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대학로 문화축제는 예, 마로니에 공원 좋은 공연 연극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오후 4시에 예, 시작을 해서 예, 28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축제는 대학로 문화 추진 예, 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예, 진행이 되고요. 예, 또 지금까지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예, 함께하는 또 그런 또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민을 위한 여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어린 아이부터 청년 그리고 또 중장년층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대 공간 무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달 8월 30일 오후에 3시 30분부터 종로구 숭인동 동방산 동방봉에서는 백일홍 축제가 또 진행이 됩니다. 한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큰데요. 이번 축제는 특히 또 코미디언 김성남 씨가 또 사회로 참여를 하셔서 주민들과 함께하시고요. 지역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함께하는 어린이들이 즐거운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일홍 축제에 이어서 대학로까지 이 문화공연의 중심지인 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보입니다. 가요 뮤지컬에 이어서 세대공간 문화공연까지 직접 참여하시면서 시민들을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네, 모처럼 그 함께한 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뜨겁고 즐거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온 부모님들도 계셨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나온 가족들도 있었고 젊은 연인들도 함께 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양하게 거리에서 사진도 찍고 또 그 담소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축제 중간중간에 또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기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8월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에서 열린 문화공연 소식에 대해서 종로구를 담당하는 김정민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 주요 제조시설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서울숲과 수변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시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시설 철거 모습을 드론으로 담아봤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대형 포크레인이 야적장의 외벽을 무너뜨립니다. 벽이 넘어지면서 하얀 분진이 올라오고 45년 수건 사업이었던 3표 레미콘 공장 철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철거 작업으로 이미 부지 내에는 시설물 철거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배치 플랜도 5호기를 시작으로 7월 말에는 4호기, 8월에는 1, 2, 3호기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3표 레미콘 이전 추진은 지난 2015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명운동과 범구민 결의대회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결국 2017년 서울시 3표 등 4자 간 공장 이전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3표 레미콘 부지는 서울숲과 중랑천, 성수동을 잇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납니다. 해당 부지는 3표 산업이 민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부 체납 등을 통해 오페라하우스 등 랜드마크를 조성해 문화 관광타운으로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3표와 서울시와 성동구가 협의해서 거기를 이제 문화관광 중심 지구로 만들어가는데 저희 구가 역점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4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3표 레미콘 공장. 미래 성동구의 핵심 공간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주의 원픽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의 중요성, 이 잠을 개인의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있습니다. 문화 역사 서울 284의 전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는 나의 잠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역 서울 이팔사의 이제 2022년 기획전이고 잠이라고 하는 매우 보편적인 주제를 현대 미술가를 비롯한 19명의 창작자들이 이제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한 작품들과 쟁점들을 소개하는 전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의 잠이라는 의미 안에는 너의 잠, 우리의 잠, 그들의 잠, 굉장히 다양한 주체의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품의 순서가 사실은 어떤 논리적으로 배열된 것이기보다는 공간 안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각 작품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들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관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지극히 일상적인 아주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각각의 잠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잠의 문제들을 토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9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학교 개학이 시작되고 또 학생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 현장마다 매우 분주할 겁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학습 공간은 물론 안전한 학교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이 교육청 추경 예산 심사가 마무리돼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길 바라봅니다. 네, 8월 마지막 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주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